깨비시 창세기 4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는 별칭을 갖고 있다. 별칭에 맞게 11장은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회고를 믿음이라는 관점에서 해석한다.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살인사건에 대한 해석도 믿음의 관점에 근거한다. 히브리서 11장에 의하면 아벨은 믿음의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창세기에는 믿음에 대한 언급이 없다. 창세기는 가인도 아벨처럼 정성을 다하여 첫 수확물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을까? 그 이유는 가인의 분노에서 찾아볼 수 있다. 첫째, 가인이 하나님께 품은 분노는 그가 하나님을 양자택일의 상황에 놓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자신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 사이에서 가인은 하나님에게 자신의 제사를 받아주시기를 무의식적으로 강요했을 것이다.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것은 당연하다. 왜냐하면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제사이기 때문이다. 우리도 종종 그러하지 않는가? 우리의 기도와 예배를 받아들여 달라고 하나님께 강요하지 않는가? 하나님께 강요하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선택 상황에 밀어넣는 것이다. 믿음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해주면 이것을 하겠다고 약속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다. 하나님을 양자택일의 상황에 놓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보고 확인하는 것은 잘못된 태도이다. 둘째, 가인은 자신의 제사는 안 받고 아벨의 제사만 받은 하나님에 대해 분한 생각을 품었다. 자신은 거절당했는데 아우는 선택받은 것을 보며 질투했다. 그래서 가인은 원망과 질투심 때문에 아벨을 살해한 것이다. 여기서 가인의 질투는 분노의 대상을 전이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인은 원망의 감정을 아벨이 아닌 하나님께 토로했어야 했다. 가인이 하나님께 원망을 토로했다면 아벨을 죽이는 죄를 범하지 않았을 것이다. 죄는 원망의 대상을 전이하는 데서 발생한다. 가인의 감정의 전이는 질투를 낳고 질투는 죄를 낳았다. 하지만 믿음은 질투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는 것이다. 셋째, 가인에게 하나님은 전부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인에게 전부가 되어주지 않았을 때 원망과 질투를 했다. 이러한 원망과 질투를 갖지 않으려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있으므로 전체를 이루어야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 가인에게 하나님이 전부가 아니었다면 자기의 것을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을지라도 원망하거나 질투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전체가 되어야 한다. 살아가면서 하나님 때문에 전체가 될 때 그분은 우리의 전부가 되고 하나님을 선택해 놓지 않을 때 그분은 우리를 인도하시며 질투와 원망하는 마음을 갖지 않을 때 죄를 잉태하지 않게 된다. 생각하기 1. 자신의 문제로 하나님에게 양자택일을 하도록 기도해 본 적이 있다면 말해봅시다. 2. 하나님에게 원망할 만큼 질투심을 느끼게 하는 대상이 있다면 말해봅시다. 3. 당신의 삶에서 하나님이 어느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지
서로 나누어 봅시다.